안녕하세요. 책 내는 뮤즈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우리가 돈이 없지, 안목이 없냐? 안목이 지움. 가난하다고 왜 철학이 없겠는가? 출판사 포르체. 제목이 공감이 되면서도 조금 슬프기도 하고요. 친구랑 대화하는 그런 저에게 해주는 말 같이 제목이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자, 안목의 지음, 어린 시절 버스도 다니지 않던 시골에서 자랐다. 비닐하우스에서 여섯 식구가 살았다. 학창시절 학원도 한번 다니지 못했다. 해외여행도 한번 가보지 않았다. 결혼을 하고도 별반 달라진 건 없었다. 하지만 내 삶이 가난하다고 생각해 본적 없다.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 가난은 나의 자존감을 깎아내리지 못했다. 가난하다고 철학이 없을까? 오히려 넉넉하지 않은 생활을 통해 삶에 대한 통찰이 더 깊어졌노라 자의한다. 아무개 인내가 아무개가 아닌 이유다. 이 책을 집어든 그대에게 내 글이 큰 위로가 될 거라는 자신한다. 아무개인 내 삶이 아무개인 그대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기에. 우리 인간이 언제 위로를 받는 줄 아는가? 나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거나 나보다 더한 사람을 볼때 우리는 그 속에 공감과 위로를 얻지. 그래서 아무개인 나의 지난 시간 속 실패의 경험과 뼈아픈 후회가 그대에게 위로가 될 걸세. 그대의 그것보다 더 못한 삶인지라 자자 그럼 나의 실패 잔치에 그대를 초대함세. 같이 가세나 사족 그대 혹여 버스나 지하철을 탈 일이 없는 금수저라면 이 책을 덮게 이 책의 어느 부분도 도통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니 아무개. 앞에 프롤로그가 참 재미있게 쓰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해. 파트 1. 빈자의 철학. 가난하다고 왜 철학이 없겠는가? 파트 2. 타인의 시선. 나는 왜 인간관계가 어려울까? 파트 3. 성장의 비밀.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 파트 4. 시간의 조언. 처음부터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 나 자신 있게 말하건대 결코 안목이 없지 않네. 오히려 나의 높은 안목에 소스라치게 놀랄 때도 왕왕 있는 걸 가격표를 보지 않고 그저 마음에 드는 제품을 고르면 여지없이 그 가게에서 가장 비싼 물건이니 말일세. 그러니 내가 안목이 없다고 할 수는 없네. 그런데 내가 가진 물건들이 하나같이 왜 그따이냐고? 안목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없기 때문이네. 내 경제적 형편을 고려해 물건을 골라야 하기에 높은 안목대로 물건을 살수 없는 노릇이라 하면 믿어주려나 철저하게 가성비를 고려한 소비를 해야 하니 그럴 수밖에. 안목이 있니 없니 함부로 말하지 마시게. 다시 말하지만 나는 안목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없는 것일 뿐이네. 돈 없는 것도 서러운데 안목까지 의심받으니 얼마나 서러운지 원. 참 재밌게 표현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 모든 가짜는 필요 이상으로 화려하다더니 내가 가짜였던 게야. 그래서 화려함이 필요했던 거고. 가난한 자의 고해성사. 인터넷으로 작은 사이즈의 여행 가방을 주문했네. 그런데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오지 않는 거야. 당장 여행을 떠날 계획이 아니었던지라 급하지도 않았고 큰 쇼핑 사이트에서 샀으니 설마 떼이기야 할까 싶어 마냥 기다렸지. 일주일 뒤 택배가 왔어. 그런데 택배를 뜯어보니 내가 주문한 것보다 한치수 큰 사이즈의 가방이 왔네. 전화해서 반품 처리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네. 한치수 큰 가방 가격이 원래 주문한 가방 가격과 크게 차이나지 않았거든. 전화해도 반품 배송비가 더 비쌀 테니
그냥 가지라고 할게. 분명하다고 합리화를 했지. 혹여나 제품을 늦게 보낸 게 미안해서 한 치수 큰 가방으로 보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어 결국 전화하지 않았다네. 나도 놀랐네, 내 안에 비도덕적인 양심에 이 고해성사를 통해 면죄부를 받기 바라는 알량한 마음도 부디 눈감아 주게. 허세의 시간. 그냥 그러고 싶은 날, 집으로 돌아와서 1호 채널에서 최신 영화를 다운 받아 보았네. 피자도 주문했어. 가장 최근에 새로 출시한 피자로. 왜 평소답지 않는 사치를 했냐고? 그냥 그러고 싶어서. 그러고 싶은 날이 있지 않나? 지금 하게 인생은 늙어 죽을지 젊어 죽을지 모르는 불확실한 시간이라네. 당장 내일 죽을 것처럼 살 수도 없는 노릇이지만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도 말게. 그러니 되도록 오늘 하게나. 30년 후에 편안한 노후를 위해 오늘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포기하지 말어. 오늘의 영화 한 편을 포기하지도 말고 오늘의 강릉 여행을 뒤로 미루지도 말게나. 집, 이꼴친, 통장을 스치고 지나가는 월급 때문에 매달 돌아오는 대출금 상환 일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할 가족들 때문에 편안해야 할 집이 언제부터인가 버거운 짐이 되었네. 사족, 꽃 피고, 새 우는 전원주택이 최소 10억이야. 10억은 지금 나에게 꿈의 숫자고, 리미럴. 내가 SNS를 하지 않는 이유. 나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네. 그런데 메신저는 없어. 각종 SNS 계정도 일절 없지. 내게 스마트폰의 기능이란 전화를 걸고 받는 용도라네. 오해 말게, 나는 90대 노인이 아니네. 이런 나를 보고 대단한 소신과 철학이 있다면서 좋은 쪽으로 과대해 해석해주는 참으로 고마운 분들이 소수 있네만 내 여기서 용기 내어 솔직하게 말함세. 아닐세, 틀렸네. 내가 SNS를 하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다네.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SNS에 올라오는 은근한 과시와 허영의 각축장 속에서 나는 매번 진다네. 부러움에 그런 자괴감을 아예 원천 봉쇄하기 위해 SNS를 하지 않는 것이지. 다른 거창하고 고상한 이유는 없다네. 누가 그러더군 열등하느니 차라리 교만하라고. 교만은 적어도 그대를 아프게 하지 않을 거라고. 교만하세나 우리 열등감 따윈 개나 저버리자고. 인자의 철학. 내 어린 시절 얘기 좀 들어보겠나? 우리 가족은 여섯이었네. 아버지, 어머니, 언니, 나, 여동생, 남동생. 살던 곳은 경남 김해시, 한림면 용덕리, 장원 부락이라네. 부락이란 단어를 모르는 사람도 있을 듯하네만 마을쯤으로 해석하면 될 게야. 나는 M보다 한수 위에 긍정적인 아이였어. 비가 새는 비닐하우스에서 보낸 내 가난한 유년 시절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아이였으니 장담컨대 내게 가난의 상처 따윈 없네. 오히려 가난의 영광만 있을 뿐 가난 속에서 살면서 나는 공유와 나눔, 배려와 양보, 근검 절약, 성공의 의지와 도전, 소박한 행복을 배웠기에 그래서 가난이 부끄럽지 않다네. 누가 그러더군 알면 사랑한다고. 우리가 그 사람을 모르기에 그 사람이 이상하게 보일 뿐 아직도 아물지 않은 그 사람의 슬픔과 분노와 상처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걸세. 그 누구도 함부로 정의하지 말고 그 누구도 나를 함부로 정의하지 않길 바라며 온전히
홀로 나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이고 누군가의 자식, 누군가의 형제, 누군가의 배우자, 누군가의 친구, 누군가의 동료가 아닌 온전히 나로 존재하고 싶은 순간이 있지. 당시 내가 그랬네. 끈은 연애 안전한 울타리일까? 답답한 족쇄일까? 우리를 둘러싼 관계들은 안전한 울타리일까? 답답한 족쇄일까? 때로는 내게 소중한 것들이 더 큰 족쇄처럼 느껴지기도 하네. 그날이 내겐 그런 날이었다네. 내가 이혼을 하지 않는 이유. 에피소드. 짧지 않은 결혼 생활 동안 우리는 참 많이도 싸웠다네.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든 늘 이태로웠지. 우리 부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접점이 없어 보였어. 함께하는데 지독하게 외로웠다네.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으나 서로의 말을 들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듯했어. 모든 것이 상대의 잘못만으로 느껴졌네. 상대만 잘하면 다 되는 줄 알았다네. 하지만 시간이 오래 지난 지금에야 알았으니 나도 공범이었다는 사실을 암묵적 공범자였다네. 거짓 고백, 사랑이란 말일세 거짓 고백이 아닐까 싶으이. 짜장면을 싫어한다는 어머니의 고백이 그렇고 일이 힘들지 않다는 아버지의 고백이 그렇고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고 있다는 자식의 고백이 그렇고 소중한 사람에게 걱정을 덜어주려는 거짓 고백, 그것이 진짜 사랑이 아닐까 싶어. 나를 싫어하는 사람. 인간관계에 참으로 어렵다 싶었네. 내 진심을 몰라주는 것 같아 속상하기도 했고 그런데 그때 한 철학자의 말이 나를 위로해 주더군. 인간관계에서 10명 중 3명은 나를 좋아하고 4명은 내게 무관심하고 나머지 3명은 나를 싫어한다고. 그게 정상이라고. 내가 신경 써야 할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무관심한 4명이라고. 나를 싫어하는 3명은 무시하라고.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듯 그들도 그러하다고. 그러고 보면 그래도 얼마나 다행인가 싶기도 해. 지금 적지 않은 이 나이까지 살면서 나를 싫어한 사람이 그 썩을려니 한 명이었으니. 좀 제가 잘못 읽은 줄 알았습니다. 저주게. 좀 저주게나 부모님께 저주고 남편이나 아내에게 저주고 자식에게 저주고 직장 동료에게 저주고 친구에게 저주. 이기는 것만이 진정 이기는 것이 아닐 수 있네. 때로는 저주는 게 진짜 이기는 것일지도. 그들을 더 많이 사랑하는, 더 많이 아끼는, 더 많이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래서 저주는 그대야말로 마음보가 너른 큰 사람이네. 그대의 뻘짓을 응원함세. 이 나이쯤 되고 보니 말일세 내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책을 통해서도 멘토를 통해서도 공부를 통해서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았네. 나의 성장은 20살 빵집에서 빵을 포장하며 9시간 일할 때 22살 담배 연기 자욱한 당구장에서 당구공과 당구 다리를 걸레로 윤인하게 닦을 때 24살 그 넓은 강의실을 청소해주는 조건으로 학원 수업 하나 듣게 해달라고 원장님께 부탁했을 때 그때 바로 그때 내가 성장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네. 하여 그대의 뻘짓을 내 뜨겁게 응원함세. 죽음을 가까이 두게. 내게는 참으로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 하나 있다네. 집요하게 생각해오던 그거
집요하게 고민해오던 그거, 집요하게 성찰해오던 그거, 바로 죽음이라네. 죽음은 생각보다 아주 가까이에 있는지도 모르겠네. 우리 옆에서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지도, 오늘이 마지막 아침 식사가 될 수도, 오늘이 마지막 외출이 될 수도, 오늘이 마지막 운전이 될지도 모를 일이야. 어쩌면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어가는 것인지도. 사조, 나는 힘들 때면 이 말을 읊조리곤 한다네. 그대에게도 도움이 될까 싶어 알려주겠네. 이만하면 되었다. 이만하면 되었다. 지금 나쁜 마음을 먹은 그대에게 나쁜 마음 먹지 말게. 죽으면 이 맛있는 것들 다 어이할 텐가. 살기를 결심하게. 떡볶이를 위해 순대와 라면, 치킨과 김치찌개, 고등어조림과 해물파전과 낙지볶음을 위해 말일세. 이것들을 못 먹게 되는 괴로움보다 더 괴로운 일이 뭐냔 말일세 도대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는 자잘하고 소소하고 하찮은 무언가에도 있을지도. 나의 단점을 내 입으로 말할 수 있는 나는 꽤나 솔직하고 성격 좋은 괜찮은 사람이라는 허세랄까? 그리고 단점이라는 말은 숨기고픈 이라는 형용사를 품고 있지. 그런데 그것을 내 입으로 말하는 순간 숨긴다라는 뜻이 무의미해지면서 그건 그저 단순 사실로 남게 되는 거야. 소금은 짜고 설탕은 달다시게 사실 그 자체에 숨기고픈 어떤 것도 멋도 아닌, 그리고 말이야, 그런 내 모습을 솔직하다며 좋아하는 친구들이 생기니 괜스레 기분도 좋아. 그리고 뒤늦게 깨달은 거 하나 더, 의외로 나에 대해 사람들은 크게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네. 그대의 단점이 누군가에게 공격받을 빌미로 줄 거라고 약한 생각일랑 말고, 말하는 순간 그 숨기고픈 단점의 무게는 반으로, 아니 반의 반으로 줄어들 게야. 내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 세 가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 뭔지 아는가? 노동과 휴식을 분리하지 못하는 일일세. 노동하면서 휴식을 생각하고 휴식하면서 노동을 걱정했지. 참 바보 같은 짓이었어. 그러고 보니 내 학창시절도 한치 다르지 않았다네. 공부를 하면서 놀 생각을 하고 놀면서 공부를 걱정하고, 이런 습관은 내가 지금 이리 사는 이유와 무관치 않을 듯 하이. 아, 정말 그러지요. 생각은 힘이 없다네. 생각은 힘이 없다네. 아무런 힘이 없으니 그걸 어찌하냐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울 시간에 벌떡 일어나 가방을 챙기고 신발을 신고 차에 시동을 켜 손과 발로 하게. 손과 발이 삶의 현장이니 머리는 관념일 뿐이야. 아무리 힘이 없는 살다 보면 말이야, 한참이 흐른 후에야 알게 되는 것들이 있지. 이것이 그것이네. 머리는 모자 쓸 때만 쓰는 걸로 함세. 독서가 밥 먹여주는 시대. 읽기의 말들의 저자이신 박총 목사님께서 그러셨지. 독서는 부모의 빈부가 자녀에게 고스란히 세습되는 빌어먹을 세상에서 유리천장을 깨뜨리는 유일한 도끼다라고. 가난한 내가, 가난한 그대가 절절하게 새겨 들어야 할 말이네. 하여 나는 부지런히 읽고 있네만 그대는 어찌할 텐가. 아무개가 아무개에게 보내는 응원과 찬사. 아, 정말 이 책은 제가 유쾌하고 재밌게 읽었고요. 저자 이름이 정말 밝히지 않고 아무개 지음이라고 나오는 부분도 참 코믹하고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 유익하기도 하면서 공감이 정말 격하게 많이 되는 그런 글들이 참 많았습니다. 재미로 한 번쯤 읽어봐도 참
좋을 것 같고요. 이분의 긍정적인 마인드도 좀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